네, 안녕하세요. 부양남 문풍입니다. 조금 지금 오늘은 조금 너무 바쁜 관계로 그냥 이게 유튜브 판매 방송을 지금 원래 고프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휴대폰으로 가지고 바로 편집 없이 올라갑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도 오늘도 지금 아주 좋고 우람한 개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개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좋은 개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은 개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입은 기회가 아마 이렇게 큰 대주는 아마 거의 이 마지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회 때 우리가 저희들이 출품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 그 계란 하나 가지고 오세요. 계란 하나 가지고 오세요. 계란. 오늘은 발브가 얼마만큼 큰지 아니십니까? 실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니십니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부양이 다른 이제 이 워크다나를 판매하는 분들하고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오늘은 계란을 하나 가지고 얼마만큼 발브가 큰지 아니십니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는 계란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계란인데 여기 요거하고 이게 보시면은 발브가 계란입니다. 계란 정도 크기가 됐습니다. 계란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요 발브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 지금 오늘은 제가 소개할 품종은 여기 보면은 신쿠엔테나리아하고 발원하고 그러싱 해가지고 지금 지금 꽃이 두 송이가 붙고 여기에 보면 새 신화가 하나 올라옵니다. 요거 1번이고 발브 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발브입니다. 열두 발브인데 가격이 좀 많이, 이게 품종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높습니다. 높아도 이런 거는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1번이에요. 1번. 100만원입니다. 가격. 아, 요게 저희들이, 최대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최고로 기대되는 품종이 내년에 제가 만약에 기른다는 거면은 요게 신화가 최소한 아니십니까? 신화가 한 다섯, 여섯 군데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지금 이 제로에 찬스입니다. 발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발브, 요게 이게 계란이 일반 우리가 저희들이 계란 먹는 계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란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아,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아이는 꽃들 하나, 두 개, 세 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세 개는 확정적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꽃들 피아가 팔면은 좋겠지만은, 꽃들 피아가 파는 거면은, 이게, 진짜 재미 근데 기르는 그런 자이라 가지고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을 구독자님 다 이제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꽃을 안 피우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발브를 한번 봐보세요. 계란 크기하고요. 그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주고 이게 굉장히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아니십니까? 여기에 꽃 꽃이 달고 나옵니다. 요 아래 부분이 제 손짓하는 데 있죠. 여기도 꽃이 이게 매저가 있습니다. 맺고 요쪽에 반대편에 여기도 지금 여기 발브가 완성돼 가지고 세 개가 아마 동시에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아이 품종은 신쿠엔테나리오하고 바론, 요도 바론입니다. 요도
진짜 정말 아니었습니까? 그 좋은 개체 아직도 요게 나중에 꽃 사진을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 한번 집중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이제 가셔가지고 여기에 잎에 보면은 이게 ST남바까지는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사토스 재팬 그죠? 요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종 때부터 안 있으면 이렇게 길른 거예요. 길러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꽃 확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여기에 본 라벨 오리지널 라벨이에요. 오리지널 라벨 따라가고 우리 부양 라벨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워크라인을 이래가지고 요즘 이래가 현관에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습니까? 니도나도 아니습니까?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아니습니까? 어떤 꽃이 필지도 모르고 아니습니까? 어떤 꽃도 확인 안 하고 저희들의 부양에는 꽃을 피해보고 아니습니까? 그런 꽃이 있으면은 아니습니까? 그걸 하면 아니습니까? 저희들은 합니다. 다른 개시에서 꽃들 피던 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은 부양해서 꽃이 앞이 가지고 나벨을 부양 나벨을 가지고 간거 부양 나벨이 확인이 되면 아니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저희들은 반품 책임을 해드립니다. 요것도 2번입니다. 2번도 가격이 좀 세네요. 100만 원입니다. 소장 가치는 충분하게 넣는 저희들은 요걸 잘라가지고 분주를 해도 아니습니까? 그 정도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이 소장하시는 분들이 큰 대주 명품을 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아직까지 꽃들 요 품종에서는 모종에 가지고 한 번도 꽃들 확인을 안한 거예요. 혹시 나중에 대박이 되면은 이래가지고 이 품종의 발원이라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발원이라는 그 엄마 아그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운 좋으면은 물방울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발부 수는 제가 세어드리겠습니다. 한 발부, 두 발부, 세 발부, 네 발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발부입니다. 열네 발부의 가격이 2번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또 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계단, 이게 이제 계단을 보시면은 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 얼마 정도 크게 됐는가, 그걸 하시는데, 요 품종은, 싱크앤테나리아하고 스톤필드를 해가지고, 요거는 셀룰이 필것 같아요. 셀룰이, 이제 보라색을 필것 같은데, 보라색이 필것 같은데 요것도 굉장히 좋은 품종이에요. 나중에 여기서 보라색 해가지고 뭐 라피스 라줄리나 이런 이거 그 정도도 뭐더 아니면 월등하게 아니십니까? 큰 이제 꽃들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런 품종이고 요 아이도 저희들이 가지고 이 쳐다보면은 요 나벨이 이게 사토 재팬이 아니습니까? 요 재팬 그 사토시 아니습니까? 요 나벨이 본 나벨 인쇄되어 있는 나벨이 가면은 저희들이 한 번도 분촉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안 하고 요 통째로 제가 수입해 온 그걸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요것도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품종인데 요거는 발버를 하나 세어보겠습니다. 한 발버, 두 발버, 세 발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개. 열다섯 개고, 현재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꽃대 하나 나오죠? 요 반대번에 보면은 꽃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꽃대 하나 나옵니다. 꽃대 나오고, 여기에 지금 이게 최고 전진의 꽃대를 하나 물었습니다. 물고, 요거는 아마 다음 달에 꽃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 부양해서 기르면 꽃대는 5개 아니십니까? 거의 확정적이에요. 지금 현재는 2개는 확정적입니다. 2개는 확정적인데 가지고 가셔서 꽃들 못 보시더라도 3개는 나올 거예요. 3개는 나오기 때문에 뭐 3군데서 꽃 나와가지고 여기에 발브를 잘라가지고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도 요거는 있을 수 없는 가격에 지금 나온 거예요. 3번인데, 요 3번인데,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항상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사또 재팬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본나벨이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우리 부양나벨이 또 따라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부양, 이래가지고, 부양나벨이 또 따라갑니다. 부양나벨이 따라가는데, 부양에서 끝까지 아니십니까? 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 지금 조금, 현관에 조금씩 이래가지고, 워크런을 해가지고, 어떤 식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그거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는, 다, 그런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가짜. 저희들이 가짜처럼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꽃이 피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아니십니까? 뭐, 가격 싸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 양심은 아니십니까? 그걸 해가지고, 기본 양심은 팔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품종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니십니까? 정말 아니십니까? 끝까지 아니십니까? 이제 가려면은 나중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믿어가면 믿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요것도, 스톤필드 사톡 수프.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죠? 꽃대 두개 물었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발브 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꽃대까지 10개. 11, 12, 13, 14, 15개. 꽃대까지 15개 밟습니다. 꽃대 쌍으로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죠? 여기에, 사톡 수프라고 아니십니까? 수프라고. 요것도 상받은 게, 다 상받은 게 저예요. 사톡 수프, ACWJ에서, AM상을 받은, 상받은 거예요. 상 받아가지고, 꽃이 진짜 아니십니까? 좋은 품종이에요. 나중에, 오늘은 영상은 아마 이래가지고, 그 편집이 아마 안 되고 그냥 바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나중에 꽃 정말, 확인하시면은 꽃 정말 좋은 꽃이에요. 요거는, 요게 발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개. 15개에 4번, 여기에,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고, 요 아이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주를 하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하는 것 보면은, 여기에 원나벨은 한 개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소장하고, 이게 또 따라 나가면 아니십니까? 그거는 자기 우리 부양나벨만 가는 거고, 이래 하는데, 요거는 본나벨까지 다 따라갑니다. 저희들은 요걸 수입했던 거 그대로 아니십니까? 거의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품종을 속이라든가 있습니까? 나중에 꽃이 바뀔 확률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은 확실하게 아니십니까? 여기 잎에까지 다 있으면 수입해 올때 번호 사토 SD 넘버 아니십니까? 다 해가지고 그 넘버를 확인하고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하고, 이제, 사는 세계가 다른, 이제, 사도시, 고인이 되신 사도시도, 명성에 누를 안 끼치려고, 최대한 저희도 부양에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노력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가격이 그리, 센 편은 아니에요. 이게, 가격이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요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세 발버씩 잘라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맘먹고 있으면 20만 원에 꽃 올라오는 게 20만 원에 팔아도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불티나게, 뭐, 어떤 분들은 두 발버 잘라가지고 18만 원에 판매하는데, 세 발버 잘라가지고, 세 발버 잘라가 20만 원에 우리 화분에, 부양 토분에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혹시 이제 분이 작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앞에도 했지만 분갈이를 깔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쳐다 부양 토분은 이렇게 보시면은 물을, 요 아이들이 여기에 수분이 없다면은 물을 조금 주면은 요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항상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토분을 세밀하게 만드는 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안에 수태가 물이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아닙니까? 물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5번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카틀레입니다. 대형 카틀레인데 나비아타
나비아트 아니겠습니까? 알바입니다. 일반 분들은, 일반에 다른 데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쳐다보면은 나비아트 알바를 그냥 모종의 조그만하게 아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데, 우리 요는 대만 실생경이에요. 대만 실전경인데도 처음에 요쪽에 나와가지고 꽃이 나왔을 때는 아 역시 대만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아 요쪽에 보시죠. 이게 꼭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게 저희 부양에 여기 한 11분 정도 있어가지고 11분 정도 있어가 제일 먼저 꽃이 피는 아이를 저희들이 이제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바로 꽃들을 하나 이렇게 송이 달고 있고 요 안에 보면은 나중에 집에 그 댁에서 기르다 보면은 물을 조금 적게 주고 앉으면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시스 없이 꽃한 송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한 송이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꽃집 없이 앉습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제 네 송이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요 아이도 저희들 보면은 가서 분이 앉으면 작아가지고 뭐그 힘들어하실까 봐 저희들이 분을 미리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부양 전용 토분에 있습니까? 대자에다가 크게 한번 길러가지고 꽃다운 꽃들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대만에서 왔기 때문에 대만 나비는 저희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양 이제 이래가지고 부양 나비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요거 가격은 아, 더 저렴하다. 이게 꽃가지 빌려가 잘라가지고 판매를 해도 얼마든지 아니습니까? 요거는 잘라가지고 15만, 15만원 팔아다 아니습니까? 이거는 30만원이네? 20만원밖에 안 나와. 25번인데 20만원에 내놨습니다. 이거는 바로 팔려 근데, 그죠? 5번 20만원입니다. 자, 이제 지금 한 개씩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실레리아나입니다. 실레리아나 요게 저희들이 지금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한참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뿌리 해 가지고 부작을 해 가지고 다음에 어디 가서라도 이래 가지고 뭐 카페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래 가지고 여기서 꽃이 쫙 이렇게 늘어오면은 굉장히 예쁘겠죠. 그죠? 이게 제가 베트남에서 요 원목 자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이 원목값만 해도 가격이 상당한 거예요. 이게 요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원목값만 해가지고 부작값만 해도 아마 5만 원 이상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요거는 실리리안 요게 저희들이 활착시켜가지고 요거는 지금 원목 포함해가지고 지금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원 나가고 있고 요 아이들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뿌리 한참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잘 내리고 있고. 오늘은 그 실레리아나 4개를 들고 놓았는데, 하나는 실레리아나가 조금 틀릴 거예요. 이것도 뿌리가 아니십니까? 굉장히 지금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가, 이게 우리가 물을 좀 적게 주면은 요렇게 나갔던 아이들도 다시 이제 붙어가 가기 때문에, 요 아이가 좀 특별한 아이예요. 요거하고 두 개를 보시면은 요거는 은색 실버립이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바로 이제 그냥 우리가 판매하던 그런 이제 실버리안하고 요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은색 실버라는 아이인데 요기 요것도 지금 활착이 다 되고 요게 지금 다른데 일본에서 실버립 아니십니까? 요거 판매 요거 화분 없이 요 잎만 일본에서 이래 와카야마나 이래 가지고 와카야마나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게 실버립이 15만 원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판매를 하는데 한국 돈으로 15만 원에 다행히 우리는 이래 가지고 요걸 해 가지고 실버립을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뭐해 가지고 15만 원에 수입해 하면 2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는 못 파는 거고 저희들이 나무 부작해가지고 일본에서 파는 가격을 해가지고 똑같이 15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여기 실버립 잔디 잘 보세요. 그죠? 여기 오시는 분도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몇 분한테 이래가 최고로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때가 실버립은 판매를 안 했었습니다. 저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정도로 판매를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나갈 때, 다음에 나갈 때, 다음 주 토요일 날 나갈 때는, 조금 더 이래가지고 꽃이 많이 자랐겠죠. 자라는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가져놓아가지고, 정말,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양란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유튜브를 방송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인 뿌리부터 안심에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이 이제 애용해 주세요. 구매해 주시고 뭐 지금 오늘은 방송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방송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좋은 뭐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